취업 성공의 기쁨? 아니요, 저 퇴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속 품고 있는 사직서를 오늘 낼지 내일 낼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직장인 사이에 부는 퇴준생 열풍, 바로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2019년 새해 계획 키워드엔 처음으로 퇴사가 등장했어요. 작년 조사된 직장인 퇴준생 현황에선 직장인 46%가 스스로를 퇴준생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정말로 원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연봉 수준, 상사와 동료에 대한 불만, 퇴근 후에 아파라, 연장 계약은 좀 지켜보자. 피말리는 업무 환경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퇴사를 생존 수단으로 삼는 이들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퇴사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죠. 우리 월급 없이 어떻게 살아요? 충동적으로 퇴사했다간 통장이 텅텅 빈 텅장 될 거잖아요. 그래서 퇴준생들이 퇴사도 잘 해야 한다며 퇴사 컨설팅 바로 들어갔죠. 2년 만에 5천 명의 퇴준생들이 모인 곳 바로 퇴사학교. 퇴사학계론 월급 외 10만 원 벌기 등 재밌는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SNS에 퇴사 고민 글 하나 올렸더니 좋아요가 폭발! 글 게시자는 이때다 싶어 월간 서른을 결성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30대 직장인들을 위한 강연을 열어서 퇴사 후 인생 준비를 함께 고민하자는 거죠. 또 내가 다니기 싫어서 퇴직했으니 회사원으로 누릴 수 있던 보험 혜택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젠 퇴준생을 위한 보험 상품도 나오기 시작했고 국가에서도 퇴직자 혜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재발로 나가는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던 실업급여가 올해부터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됩니다. 바로 실업 크레딧이라는 국가 지원 제도인데요. 직장을 새로 구할 동안 소득이 없는 구직자들을 위해 국민연금의 75%를 국가가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내일 배움 카드도 있습니다. 구직자는 물론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자격증 등 교육비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준대요.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빠뜨리지 말고 다 챙기자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의 저자 하완 씨에게 퇴사란? 하고 물었더니 안 했으면 어쩔 뻔이라고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왔대요. 이왕 퇴사 결심했다면 용기와 대책 다 챙겨서 한 번뿐인 내 인생 아끼면서 합시다.